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윈도우즈 서버 2016년에 가상 환경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기본 세팅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환경에다가 웹 서비스 환경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기본적으로 IIS 서버,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서버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우선은 IIS 쪽으로 설치했을 때는 이제 단내 프레임워크하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단내 프레임워크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예전에 아주 옛날에 좀 해본 기억만 있을 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래밍 또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HP 환경을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에다가 이제 또 PHP 환경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통캣 환경들, 자바 그런 것들을 많이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에다가 저희가 PHP,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그 다음 MySQL 이렇게 세 개의 삼총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AP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PM. 그래서 그거를 좀 설치하는 과정을 배우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구글.com에서 구글에서 XAMPP라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XAMPP예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XAMP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아파치, 그다음에 마리아디비, 그다음 PHP, 펄 이런 식으로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MariaDB 같은 경우는 MySQL이에요. MySQL 쪽에 있던 사용자들이 이제 MySQL이 좀 유료화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버전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던 개발자분들이 또 나와서 MariaDB 쪽으로 이렇게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웹 서버죠. 웹 서버, 기본적인 웹 서버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PHP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해서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MySQL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웹패킹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할 언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우리가 PHP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버에서, 웹 서버에서 동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HTML이나 그런 걸로 변환을 해서 어떤 동적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펄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이 윈도우즈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 용으로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전에 저희가 요것을 하기 전에 많은 사용자들이 APM Setup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APM Setup. APM Setup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 요 APM Setup, 그냥 적을게요. 그래서, 그래서 APM Setup이라는 것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APM Setup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설치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APM Setup 같은 경우에도 아파치 PHP MySQL이에요. 근데 요것이 현재는 중단됐어요. 업데이트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신 버전을 제공하지 않다라는 그 이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이 중단이 되면은 관련 도메인들도 당연히 이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APM Setup이라는 그 도메인 자체가 현재는 악의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랜섬웨어 배포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APM Setup을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도메인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랜섬웨어가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전 책들을 보면 APM 셋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절대 APM 셋업 같은 경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하시면은 현재는 안 돼요. 뭐 나중에는 뭐 그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라도.
자, 여기 페이지에 접근하셔가지고 만약 안 되면요, 요거 클릭을 누르셔가지고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설치가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저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포지 있죠? 이 소스포지에서 이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될 것이고요.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라요. 자, 저장이 됐는데, 아, 이게 또 저장이 벌써 됐네요. 저장하셨습니까? 저장. 예, 여기 뒤에 나왔었네요. 아까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다운로드가 되고 된 문의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다운로드 받았던 것을 실행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아까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새로 소스포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UAC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유저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스템의 어떤 권한들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권한에 의해서 일부 페이지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접근이 될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OK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업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하고 필요한 것들은 MySQL 아파치, 그 다음에 PHP, MyAdmin까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중에 쓸 때는 또 설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P MyAdmin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MySQL 있잖아요. 위에서 설치하는 그런 MySQL을 이제 웹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픈소스 되어 있고요. PHP로 된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한번 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페이지는 XAMPP입니다. 여기에 설치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보안상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보안상 수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되게 여러분들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폴더를 수정하냐? 나중에 혹시나 이제 웹 프로그램 자체에 보안상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외부에서 이 공격자가 이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그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을 해 나가면서 중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경로들을 바꾸면은 이제 밖에서는 어느 정도 추측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버전밖에 없기 때문에 잉글리시 버전 넥스트 눌러주셔. 그 다음에 네뭐 이렇게 디폴트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예 확인하시고요. 아니군요. 예, 그냥 넥스트 눌러주세요. 중간에 왜 떴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예,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가 될 거고요. 요것을 꼭 가상환경에다가 구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즈에다가도 구축을 하시면은 이제 웹서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는 이거를 깨끗한 버전, 깨끗하게 윈도우즈 서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동작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윈도우즈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이 윈도우즈 서버, 이게 웹서버죠. 웹서버가 현재 80포트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또443 포트라고 SSL 통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게 두 개가 이제 구현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이런 포트들을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웹서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포트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프로그램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이 또 그거 안 되면은 포트도 수정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속 실습을 같이 따라왔다면은 기본적인 윈도우즈 서버에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여러분들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니시 누르시면은 XAMPP 컨트롤 판넬이라고 나옵니다. 관리자 컨트롤이죠. 컨트롤이고 저희가 설치했던 아파치 MySQL 요거 서비스를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두개 누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숫자가 초록색이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된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또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죠. 프로세스 아이디가 표시가 되고요. 포트,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포트는 80포트하고 443포트를 사용을 하죠. 네, TCP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웹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3306포트 같은 경우에는 MySQL이 사용을 해요. 네, 물론 이제 3306을 거의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가끔씩 충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80포트는 여러분들 충돌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걸 깔면요. 자, 그러면은 요거가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요것을 이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게 빨간 걸로 나와가지고 뭔가 포트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 그런 메시지가 뜨면요. 여기 이쪽 컨피그 파일 있죠? 컨피그 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파치와 관련된 것들 있죠?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잠시만요. 여긴가 보군요. 예. 맞는데? 예. 아, 여기군요, 여기요. 예, 착각했어요. 서비스 엔드 포트 세팅 있죠? 이쪽을 클릭하시면요. 여기에서 포트들을 예, 바꿔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다시 정지했다가 진행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것까지 만약 혹시나 안 되면은 이 컴피그 파일 쪽에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지죠? 예,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의 서버에다가 이제 뭐 나중에는 뭐 통캣도 운영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맞춰줘야 합니다. 예, 포트를 좀 맞춰주면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비스 스타트 하시면요. 여기가 HTTP localhost라고 치시면은 아파치 관련된 그 페이지가 뜹니다. 뭐 이제 정상적으로 예, 된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localhost에 PHP MyAdmin 설치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PHP MyAdmin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걸 보안상으로는요 접근 통제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서 이제 접근이 안 되거나 관리자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뜨면 우선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요것을 통해서 여기에 접근해서 여러분들 페이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개발을 하기 전에 저희가 편집 도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트패드라는 아주 좋은 것이 있지만은 요걸로 뭔가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구글에서 노트패드 ++를 좀 설치를 할 겁니다. 노트패드 ++ 설치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입문자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노트패드 ++를 검색을 하시고요.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운로드 쪽에요. 그래서 노트패드 ++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패드 ++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설치된 노트패드 그거의 이제 확장 기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근데 전혀 뭐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노트패드 ++가 이제 여러분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는 저는 편집 에디터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이제 MS 쪽에서 지금 현재 배포되고 있는 것이 있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조금 뭐라고 하냐, 무겁다? 좀 설정 처음 사용할 때 설정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해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설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PHP 코드를 저희가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예, 한국어 선택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냥 쭉쭉 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를 설치해서 사용하시기 바래요.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노트패드 ++ 같은 경우에는 또 플러그인으로 여러 가지를 제공,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제공 많이 합니다. 플러그인을 통해서요.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서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녹화 기능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매크로 녹화 기능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저희가 웹 서비스가 동작하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PHP by admin이라는 것이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됐으면은 거의 다 동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하나, 저희가 PHP 코드를 입력을 했을 때 실제 이게 동작되는지를 이제 봐야겠죠. 그 다음에 기본 우리가 웹서버 환경도 필요하겠죠. 웹서버 환경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파일에서 새 파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 파일을 눌러주세요. 자, 새 파일을 누르시고 PHP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노트패드 플러스에서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언어 감지를 해서 하이라이트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완성 기능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코딩을 할 때요 PHP면은 PHP의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시고요, 웬만큼은 복사를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그래서 컨트롤 S 아니면 요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시는데, 어디다 저장하냐, 웹서버에다 저장을 해야겠죠. 웹서버 운영하는 그 루트 쪽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XMPP 있죠, C드라이브에 XMPP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htdocs라고 이쪽 폴더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셔,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PHP 코드를요. 이게 기본 웹 루트예요. 윈도우즈에서 XMPP를 설치했을 때 기본 루트. 그 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치2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바에 따따따의 HTML. 예, 그쪽이 이제 루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PHP, test.php라고 이름을 해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여기까지 확장 기능, 확장명까지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제 색깔이 바뀌죠. 예, 색깔이 바뀌고요. 여기다 탭 하나, 웬만큼 탭을 하세요. 스페이스만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들여쓰기는 탭 하나 이렇게 누르시고 php info라고 명령을 하시면 지금 현재 보면 자동 완성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능도 소스코드를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php info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php 정보들을 저희가 볼 겁니다. 여기에 설정된 웹서버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경로, 기본 경로에다가 설정을 저장을 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test.php라고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 페이지들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가 이런 설정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보안상으로는 이렇게 테스트까지 하시고 난 뒤에 해당 페이지들은 꼭 삭제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보안상 요것들을 검색을 할 때요, 보통 test.php 뭐 sample.php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 가지고 외부에 만약 이게 노출이 되면은 말 그대로 절대 경로나 아니면 설치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경로, 아까 저희가 전에 설치를 할 때는 이거를 이름을 바꾸는 것이 보안상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설치가 노출이 돼 버리면은 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공격에 추가적인 공격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삭제를, 보안상으로 고민했을 때는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되시면 이제 PHP, 뭐 아파치, 예,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자, MySQL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컨트롤 판넬 쪽에 보시면 쉘이라고 있습니다. 쉘이요. 이쪽을 통해서 예, 접근을 하셔야만이 예, 접근이 됩니다. XMPP에서는요. 그래서 쉘을 클릭하세요. 쉘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저는 이제 색깔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텍스트는 요거, 배경은 요거. 그 다음에 글꼴은 한 24 정도? 네,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의 쉘이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샵으로 되어 있는데 다 윈도우 명령으로 됩니다. 어차피 윈도우 명령으로 되고요. 자, 그래서 mysql-u의 루트의 -p, 기본적으로는 루트 패스워드가 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안상 예, 이런 것들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p 옵션을 주고 예,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여기는 패스워드도 비어 있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show databases라고 여러분들 명을 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정보들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P My Admin에서 봤던 페이지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요거죠? 요거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면은 요게 바로 요 화면입니다. 물론 이제 콘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라도 이제 웹 개발을 할 때 MySQL을 많이 다루시게 될 건데 요 PHP My Admin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예,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콘솔로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업무를 굉장히 더 빨리 예, 진행을 하고 이전에부터 이렇게 콘솔로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개 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HP My Admin 뿐만 아니고 그 MySQL 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게 있어요. MySQL Workbench라고 있습니다. MySQL Workbench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뭐 설치까지는 안 하고 이런 게 있다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Workbench, 예, Workbench 맞나요? 발음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얘가 있는데 얘도 얘하고 비슷합니다. 이 그 PHP My Admin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얘가 기본적으로 중간에 실행이 되다가 뭐 이렇게 죽을 때가 동작이 안 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살짝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PHP My Admin을 예, 시장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웹 서비스에 필요한 것들, APM이죠. APM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잘 동작하는지 여러분들 하나씩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웹 개발의 기본 같은 거, 그다음에 MySQL의 SQL 쿼리 문이나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PHP하고 또 MySQL을 이어서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회원가입 페이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만드는 예, 그런 것들을 뒤에서 좀 다루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보안상 어떤 설정들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겁니다.